추수감사절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지은 농사에 관한 것에 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틴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즉 우리의 가슴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장악하게 되면 그 어떤 좋은 환경 속에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감사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불행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네들의 인생은 잠시 다가오는 그 시간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그리고 연단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고 말씀함처럼 잠시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지요. 잠시 뒤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은 사람은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라는 쿨리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하잖아요.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청교도들이 버지니아 주의 그 아메리카 프리머스 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해가 한 11월 경이 돼 여러분 미국에서 사신 분들이 알지만 그 동네가 굉장히 추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긴 항해 동안에 멀미에서 죽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원주민들로부터 씨앗을 얻어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슬픔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그것이 기념되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일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 좋은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농사를 지었는데 무를 뽑아봤더니 무를 막 뽑았는데 어린 아이 같은 아이만한 큰 무가 막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씨 착한 농부가 아, 그 당시에는 뭐 종교가 없던 시절이니까 아, 우리 마을의 원님이 아주 참 우리를 잘 다스려서 하늘에 복을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됐다고 그 가장 큰 무를 원님으로 가져가서 이거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원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원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봐라 우리 곳간에 우리 집에 뭐 좀 좋은 거 없냐고 선물 들은 거 없냐고 했더니 얼마 전에 누군가가 큰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가져왔다고. 그러면 원님이 막 이러면 기분 파 있잖아. 그러면 그 황소를 이 마음씨 착한 농부에게 주라고. 그래 무 하나 줬더니 황소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몰고 가서 그런데 그 옆집에 흠산굳고 용심 많고 시기질투 많은 아저씨가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짜다가 저런 무식이 복을 받아가지고 무 한 개 주고 소를 얻느냐고 막 그러더니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생각해낸 게 아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재산 이 소를 갖다가 원님에게 바치면 아마 열 마리 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서 이 소를 몰고 갔어. 원님의 덕분으로 이렇게 잘 살았고 감사해서 이 소를 바치려고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원님이 어이구 기특하다고 좋다고 막 그러면서 여봐라 우리 중에 벌써 감자 받지? 좋은 거 있냐고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냐고 네 어제 누군가 그 참 마음씨 착한 농부가 무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이 무를 선물로 주라고 창자가 꼬여서 죽었단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도가 좀 되면 맨날 죽는 이야기가 들리고 사고 당한 이야기 들리고 애가 아프니 애가 죽으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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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장례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근데 제가 손꼽아 봤어요. 우리 교회는 1년이 가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 병원 신방을 가본 적이 없어. 왜? 아파도 안 가니까. 아파도 결국은 좋아지고. 문제 신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서 행복해하고 술 끊은 사람이 술 먹는 사람 앉혀놓고 니도 끊으라고 막 강의해 잡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매주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목사님 뭘 믿기에 뭐 프로포폴을 마쳤냐고. 왜 성도들이 꽃단 여인네처럼 맨날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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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냐고. 하나님의 우리가 조금 육신은 교달벽에 만들어서 50일 동안 밤낮 예배를 드려놓으니까 정신없이 가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웃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잔잔한 병들 난 거는 그럼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사람이 살아나잖아. 마음이 또 아멘을 크게 안 한 사람들도 이상하다. 마음이 살아나잖아. 주여. 여러분, 저는 아직 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감사의 영이에요. 성령이 탁 임하시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병을 주셔도 감사하잖아.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한 성도가 암에 걸려서 왔어요. 근데 자기가 주를 떠나 살다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이 암이 암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나는 이 암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다고 하고 병원도 안 가고 50일이 기적 나왔다. 나사버렸어. 진짜로 나사버렸어. 모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 새끼가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었고 통곡했던 자들이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낙심했던 분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I got tomorrow 하는 난 내일이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제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던 분들이 주 앞에 와서 은혜 받고 내일을 소망하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봐주면서 인사합시다. 기분 나쁘지? 다음 납치 나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선물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그 슬픈 어둠들, 두려워 떨며 잠 못 이룬 그 긴 밤들, 소망을 찾을래야 소망이 없어 가슴을 저매며 가슴 깊이 흐르는 눈물을 숨길 수 없어 자식 앞에도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탁 나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겼더니 내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내일을 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 생기니까 슬픔이 떠나가고 힘없던 가슴 속에 힘이 주어지고 당당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맹태 눈알 같은 눈 가지고 허물이뭉텅이가 있던 것들이 막 눈에서 막 빛이 막 불이 푸직푸직푸직푸직푸직 나고. 아멘. 그게 뭐냐? 은혜 입은 사람들의 소망 가진 가슴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면, 주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 아멘. 내일이 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언제 이 50이 넘은지 모르겠더라고. 언제 내가 50이 됐지? 50같이 안 보이시죠? 왜 그리 어안이 멍한 것지 쳐다보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송도가난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미 9년이 지났어.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분 또 다른 10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아도 Time flies like arrow 그러잖아.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여러분 50에서 60은요 눈 감아도 뜨면 60이고 60에서 70은 눈 감으면 지나가 버려.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일 없이 통곡하며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나이를 먹어도 내리막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나이를 먹어도 경제적 건강에 뭐든지 간에 내리막을 걷지 않고 점점 아름다운 날이 기다리고 있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 매일 웃음 띤 얼굴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 영이 살면 주님 만나면 God gives always the other chances 라는 말 있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대하십시오. 비록 어제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난해 농사를 망쳤어도 또다시 봄이 오면 잇삭을 뿌리듯이 우리가 또다시 내일을 향하여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오고 힘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3대 절기 중 한가운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창고에 수장,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또다시 그것을 내 호주머니만, 내 창고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일부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통곡하지 않고 살았고 배고프지 않게 살았고 꿈을 이루어가며 살았고 소망 가운데 살았으니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가 8시 조금 이렇게 내가 뭐 조금 일찍 와야 되니까 어젯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래서 조금 늦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밥을 못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배가 고픈 거야. 저를 너무 동정하게 너무 불쌍해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요즘은 밥 잘 차려줍니다.
하도 내가 말건 시부리 사니까 잘 처리주는데 뭐 그냥 그렇게 굶게 됐어요. 근데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저는 아, 나 이거 예배 마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먹을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 생각했다.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죽도 있고 떡도 있고 막 있더라고. 예전에는 우리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 내 형들은 친형들 말고 동네 형들은 맨날 저한테 철아 나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리고 내가 쌀밥 한 그릇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다고 했던 시절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있어. 직판 먹고 소나무 껍질 벗기가지고 그 하얀 거 껍질 해서 소나무 껍질 벗기면 그 이게 하얀 게 나와. 그거 끄면 좀 맛있어. 그거하고 소나무 순 끌고 먹고 뜯어 먹고 어? 개구리 잡아 먹고 기분 좀 나쁘지만 뱀도 잡아 먹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살 빼느라고 정신없잖아. 아멘. 살 빼느라. 저도 이번 50일이 기적 동안에 50일 동안 제가 운동을 못해놓으니까 세상에 2kg가 찌버린 거야. 양복을 비싼 양복을 하면서 내가 그때 딱 잴 때 나 1cm 뺀다 하고 탕탕하게 재서 마차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못 입게 됐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뺍니다. 여러분 이러잖아. 아내들은 막 살찌가면서 당신 때문에 살쪘다고. 왜? 그랬더니 스트레스 줘가지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준다고 스트레스만 살찌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많이 먹어서 살찐 거지. 여러분 적게 먹으면 절대 살찌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괜히 살찐 것을 남편 지금 남편한테 다 돌리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 많이 주셨어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가 참 쓸쓸한 명절을 많이 보냈어요. 명절이 돼도 먹을 게 없어. 과일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냥 쓸쓸히 지낸 명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쓸쓸한 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춘천 가난 개척해가지고 뭐 가난 개척했으니까 뭐 풍요롭지 않아도 한 명절 때 돈 있는 걸 다 털고 과일 열 박스를 샀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데 참 미안해 감사하며 주려고 하니까 생기더라. 누군가가 과일 열 박스를 주었어. 나 그런 거 없다. 그런 걸 경험해봤어. 처음 해봤어요. 드리려고. 그래서 그 과일에다가 10만 원씩 10분에게 담아가지고 그냥 어느 목사님 보고 그냥 가난한 내가 너무 이렇게 쓸쓸한 명절을 지내봐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 저는 돈도 1푼도 없이 과일 한 조각도 없이 명절을 보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부유해지더라. 아멘. 따라 합시다. 감사하면 은혜가 온다. 다시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우니까 어? 신경성 위궤양 이런 거 안 생긴다. 신경성 소화불량 이런 거 안 생긴다. 먹는 대로 사라져. 우리 성도들 보면 나는요 너무 날씬해서 저거 있으면 먹고 사나 싶어가지고 내가요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완전히 소처럼 허비더라더라. 쉐를 집어넣는데 내가 헉 했어. 까치까치 하면서 다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쏟아넣는데 와 살이 안 찌는 거야. 그 환상이 깨지긴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살찌는 사람이 있긴 해. 뭐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천수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수답이 뭐예요? 그, 이렇게 논인데 물 댈 수 있는 웅덩이나 도랑이 없는 논들은 하늘에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씨를 뿌리고 김을 매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농사 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렸을 뿐이지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감사하며 먹으라고 식사기도로 시키는 거야. 우리는 식사기도 의식적으로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돼. 제가 아는 한 미국 선교사님이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식구가 많아가지고 우리 형제 아홉,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일꾼, 그 다음에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 꼭 식사 되면 한두 서너 분 항상 와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한 20명 이상이 밥을 먹는데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면 내 밥이 없어지는 시대야. 여러분 제가 생일을 많이 안 해봤, 생일을 제가 그 뭐 어릴 적부터 저 생일 안 해봤냐고 물어보고 생일 뭐, 여러분 돼지 새끼처럼 살았는데 생일이 어디 있어? 내 생일이 언제냐?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내 생일이 언제냐?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몰라요 몰라. 언제든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물어? 이러는 거지. 그런데 비스무리한 달 다른 기억해. 그래서 적당하게 날은 맨날 바뀌어. 적당하게 내 상에 삶은 계란 한 개 올라온다. 그날이 생일이야. 케이크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딱 삶은 계란 한 개 딱 올라오면 내 생일인데 이걸 찾아 먹으려면 기도는 해야 돼. 붙들고 기도해야 돼. 이거 붙들지 않으면 동생이 이미 먹어버렸어. 그렇게 살았다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밥을 잡수시면서 숟가락에 대면서 반찬 먹고 Thank you Lord. 밥 한 숟갈 뜨고 씹으면서 Praise the Lord 이러면서 It's very delicious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맛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3초 만에 먹어야 되잖아. 그런 문화가 아니고 언제 밥 먹나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봤어요. 한 끼 밥을 먹는데 몇 번이나 감사를 하느냐고 53번 하더라. 여러분은 먹는 동안에는 침묵이잖아. 먹자. 그래도 이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먹을 끓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식사하시고 감사하면요 진짜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건강해져요.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 병이 생겨. 감사하면 절대 병이 안 생겨요. 아멘. 암도 안 걸린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이 이번에 50일의 기적 때 우리 교인 등록해가지고 암 걸려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있고 또 다른 교인들이 암 걸려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보고 나는 정말 놀라웠어요. 놀라웠는데 좀만 할 때 암 걸리지 마세요. 아멘. 암 걸리는 사람들은 일단 응등방에 한 대 치고 시작해야 돼. 암 왜 걸리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 왜냐면 그게 의학적으로 어느 그 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센터 연구소장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자기가 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암이 안 걸리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더란다. 그거는 김 씨들이 안 걸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에 꽃단 사람들이 암이 안 걸리더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건 꽃을 꽂고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신병자들이 암에 걸리는 적이 없단다. 왜냐? 그분들 맨날 웃고 사니까. 허블레 웃고 사니까.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암 걸리는 것보다 꽃다는 게 낫겠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말짱해도 꽃을 달고 달아 살아.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암이 왜 걸려? 암은요 스트레스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 불평하니까 생기는 거야. 원망하니까 생기는 거야. 당신 만났어 이러지 마. 나 들어봤어 그 소리. 당신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내 안 만났으면 연탄 장수 아저씨하고 살았어. 그래서 할 말 없어. 옆에 분들 보고 나하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아니 부부지간 못한다도 그냥 하세요. 그런데 있잖아 희한하다. 이거 시키면 다른 여자 보고 이야기한다? 왜 그래? 자기 여자 만나고 그래. 자기 여자 만나고 여자 보고 사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나하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정성어린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 힘대로. 여러분 그 일반 제사 때는 부자들은 소를 가져오고 중상층은 양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한 10마리 정도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 189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20배의 감사함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1년 동안 너의 가정을 지켰고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여 또 다른 1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자매가 봉투를 안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가져온 하나님 이걸 드리라고 한다고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남편이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에 나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이것이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돈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 뭐 먹고 살래?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목사보다 그 사람도 믿음이 좋은지 그냥 나는 믿음을 아니 그냥 물어봤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나는 그려놓고는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그때 100배 이상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까지 사업의 문도 또 열다는 문길 열고 막 축복하시는데 멍해지더래. 하나님은 드리라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 터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하는 걸 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피땀 흘린 눈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재산을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칙칙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빚질한 삶은 절대로 은혜의 삶이 아니야. 은혜의 삶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말입니다. 허감 중에 있는 재물과 숨은 보화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입어야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를 입어야 영화를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통곡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다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잠시만 눈을 돌리면 공격해와서 건강을 빼앗아가고 저주를 남기고 삶을 망가뜨리고 자녀의 정신과 혼을 망가뜨려 무너진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주의 천사 보내사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울지 아니하고 살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살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아멘. 1년이 지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통곡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사고당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야. 그리고 좀 믿음이 조금 없다 이러는 분들 더 강력한 가슴 속에 스며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번 50일 기적 동안 두 아이가 생겨났어요. 아이인데 두 아이가 생겨났는데 한 두 아버지가 내게 찾아온 거야. 한 아버지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가 장이 좀 이상해 돼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수술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이러니까 눈물이 흘리는데 그 눈물이 제가 손을 잡게 되는데 눈물이 손뜨기에 뚝뚝 흘리고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그 어린 내 아들의 죽음 앞에 굶기로에 섰는 이 엄중한 시간이 흐르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막 손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딱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을 선물 주시는 순간이구나 하는 믿음이 딱 생겨서 내가 딱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는 괜찮다고 그 순간도 주님만 바라보는 진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찰나에 이 하나님의 마음의 흔드심은 있으시지. 아멘. 그 아이 멀쩡히 태어났고 어젯밤 그 아버지가 이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 눈시울이 붉어지고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냥 막 드리고 싶어져요. 한 번씩 성도들이요, 이거 주님 성경에 쓰라고, 교회에 뭐 쓰라고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면 이게 어떻게 생긴 돈이냐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와. 그런데 그 눈에 보면 지나가는 어느 한 분이 성령을 받고 은혜 받아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됐대.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남편도 신용불량자 되고 우리도 저도 신용불량자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 받고 그것을 풀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처음으로 대출 자기를 받을 생각도 못했대. 근데 해보니까 대출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대출 받은 돈을 저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웃고 춤을 추며 가는 거야. 그랬더니요, 그게 얼마 안 된 일이야. 두 사람이 막 얼굴에 꽃이 피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아나는데 이게요, 놀라워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나님께서 너 심껏 재물을 드리라는 것은 너 털고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지금까지 네가 사는 삶이 눈물과 피땀으로 살았다면 이제 은혜로 한번 살아봐.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물질을 다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걸 보면서 그 경이로움과 그 경외로움과 그 놀라움으로 이 헉하는 헉이 뭔지 모르지 헉한 어머나 하는 그 감격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오는 거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너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가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도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오면,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축복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추수기, 즉 영혼의 추수기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보면 인간 이 모든 제사와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우리들의 영혼의 때를, 추수기 때를 이렇게 결산을 하려면 다 걸려들어요. 우리가 딱 죽으면 마귀가 딱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서 이릅니다. 떠는 거지. 딱 섰어. 죄목을 딱 보이는 거야. 몇일 며칠 몇 날에 무슨지 왜 이러다가 툭툭툭툭툭툭 뜨는 거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딱 보이면서 너 그러므로 너는 지옥 행위다 하고 수갑을 딱 치우는 순간. 끄덕하면 너무 다 무너지지. 뜨는 거지. 그때 주님이 딱 나를 중지 딱 하는 거야. 아멘. 중지. 사탄 중지. 사탄이 또 얼었어. 네가 말한 거 다 맞다. 김 집사는 지은 죄 지은 거 맞다. 그런데 그가 무시비리 기적 나와가지고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런 죄 지은 것밖에 없지. 그러나 그가 내가 흘린 피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나의 죽음이 자신의 죄값인 것을 인정했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므로 이 지은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토말하였으니 이제는 네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됐다. 풀어라! 딱 하면 철구덕 푸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김의철 무죄 선고 땅땅땅 사탄이 새끼 야 이 새끼 똥방망이 빵 쳐버리고 하늘 날아가는 거야.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모습을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봐봐,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체질한다고 그랬어. 시골 때 여러분 키질이라고 하고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보신 분 알아요? 저 해봤어요. 착각, 착각, 착각 이러잖아, 하잖아.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안으로 들어와. 그럼 쭉정이는 어디로? 밖으로. 잠깐만 술술 나가다가 나중에 이건 알곡 같기도 하고 쭉쭉이 같기도 하고 돌조각 같기도 하는 것들이 좀 있어. 흐리멍텅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 회색지대까지도 절대로 안으로 안 집어넣지 않아. 살랑살랑살랑살랑 탁 쳐버리면 탱 나가버려. 여러분 있잖아, 신앙생활하면서 알곡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 환난 당해봐야 돼. 시험 당해봐야 돼.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와 기도하지만 죽제기들에 빠져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알곡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열매로서 나머지의 삶을 축복으로 살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나